콘서트 홍상민의 심리상담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참여해주셨던 라이브 상담 참여해주셨던 분 여기 나와주시겠습니까? 사실 지난 시간에 상담을 하면서 상당히 당혹스럽지는 않으셨어요? 떨리긴 했지만 좋았어요. 좋았어요? 사실 심리상담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너 자신을 안다라는 거, 그리고 당신이 사는 의미를 분명히 하고 당신의 삶의 미래 비전을 정해라, 그리고 당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심리상담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반복되는 메시지인데, 지난번 라이브 상담 사실 했을 때도 이 메시지의 뜻을 분명히 안다면 사실은 그렇게 길게 상담을 할 필요도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 간단한 메시지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이 된다라고 느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분의 별명을 뭐라고 부를까 고민을 했는데 이분이 본인은 이 히피처럼 살고만 있고 뭔가 자기가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한다 라는 표현을 썼길래 이분을 히피걸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히피걸. 오늘 들어가기 전에 히피걸이 가졌던 문제, 사실은 처음에 아주 긴 사연을 읽으면서 저 스스로 이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가, 그리고 이분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저 머릿속을 스쳤던 것은 이분은 이렇게 길게 당신의 사연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자기의 문제가 뭔지를 본인이 분명히 규정을 하지를 못하는구나. 자기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거는 사실 어려운 일이 되죠. 그리고 누구나 원하는 정답과 같은 거를 내가 가지기만 하면, 또는 그거를 찾기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알 수 있습니까? 그거는 사실 그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각자 자신의 성향이나 성격에 따라서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각각 다릅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놓은 해피걸께서는 M자 유형인데 아이디얼리스트예요. 이분은 당신이 뭘 원하는 거에 대해서 막연하지만은 생각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걸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자니 제가 이래 이래서 문제가 되고요, 이거를 하자니 겁이 나고요, 이런 걸 하자니까 힘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제가 가장 편한 조건 또는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상황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밖에 없네요. 너무 무서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진짜 저는 왜 이런 거예요? 저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이제는 뭔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분명히 이 상황에서 탈출하고 벗어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박사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본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럴 때 이제 제가 상담을 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당신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문제인가요? 어쩌면 당신은 겉으로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진짜 자기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들이 당연히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마치 정답처럼 받아들여서 나한테는 그게 안 돼요, 나는 그게 없어요, 나는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상황은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다는 건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해피걸께서는 1차 라이브 상담을 마치고 다음과 같은 후기를 보내주셨어요. 보시고 읽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요? 네. 대학교 때는 별 생각 없이 지냈다고 대답했었는데 그게 학과 성적도 좋지 않았고 다른 친구들처럼 졸업 후 바로 적당한 직장에 들어가지도 못했기 때문에 한심한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분이 자신의 학과 성적도 좋지 않았고 다른 친구처럼 졸업 후에 적당한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한심한 마음에서 자기 스스로 나는 지난 대학 생활을 아무 생각 없이 지냈던 거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과거가 자기 스스로 뿌듯하게 또 괜찮은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순히 자기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멋있고 내가 좋은 기억이 있는 또는 좋은 성과를 얻었던 과거는 내 과거고, 그렇지 못했다면
이거는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다음에 진짜 자기한테 원하는, 자기가 바라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자기가 지내왔던 과거를 부정하면 현재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뭔지조차 인정하지 않게 되는 일을 우리는 아주 쉽게 하죠.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렵게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죠. 자, 또 계속 읽어주세요. 실제로는 반 친구들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 디자인 잡지를 엄청 보면서 자료도 수집하고, 자고 있는 가족들을 그리면서 그림 연습도 하고, 전시회도 자주 가고, 패션쇼나 좋은 영화를 찾아보면서 감성 개발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했었습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오지 않는 현실감이 떨어지는 행동을 한 것 같아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았구나 라며 그때 저를 비하했었네요. 작년에 친한 디자인 언니가 너는 자꾸 핑계만 대고 도망간다며 저를 질책했습니다. 그렇게 건강한 사람 많지 않다며, 자신도 피곤하고 힘들다며, 원래 남에게 충고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항상 저의 재능을 아까워했으며 말하면서도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걸 알았기에 그동안 진심으로 말해주고 싶었구나 라는 건 알았지만, 누구보다 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는 진짜 아프고 힘든데 어떻게 나한테 저런 말을 하지? 티는 내지 않았지만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핑계대고 도망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자존감이 매우 낮아서 힘들었습니다. 가난해 보이는 게 싫어서 옷도 신경 쓰고 밝은 모습을 연출하려 애썼기 때문에 호감을 가진 이성에게는 주로 부잣집 철부지 외동딸 이미지로 어필되었습니다. 그래서 들키기 전에 도망가야 했고요. 평생 써온 가면이 갑갑해서 30대 초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뭘 하고 싶은지 오픈해서 포스팅했던 적이 있었는데, 응원과 공감의 댓글을 받았고 어떤 모임에서 처음 본 선생님은 제 글을 읽었다며 꼭 안아주기도 하셨습니다. 중구난방으로 놀고 다닐 때는 세상 모든 사람과 대화하고 싶은 게 꿈이라고 말하고 다녔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자신의 행적을 엉뚱하게 합리화한 건지 진짜 그런 꿈을 꾸었던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쓸데없는 짓은 가능한 안 하려고 많은 것들을 잘라내고 심플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그래야 나만의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살면서 용기 내어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좋은 피드백도 받고 해서 자존감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했었는데 충분하진 않았나 봐요. 조금이라도 좋았고 인정받았던 일도 아웃풋에 관한 것보다는 용기를 내거나 미학적으로 완성된 순간을 경험하거나 좀 엉뚱한 내용이어서 이런 걸 쓰는 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후기를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난번 상담했던 게 본인의 과거를 되돌아보는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도움이 된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만약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거나 만족하고 있으면 그 대학교 때 생활 같은 게 내가 그때 뭐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열심히 뭔가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 못하니까 그게 다 뭔가 충분히 이렇게 뭐 열심히 하지 않았고 뭐 쓸데없는 짓만 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거를 깨달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지난번 상담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다라는 거에 대한 느낌은 좀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계 부딪힌다고 이렇게 못하겠다고 생각했을 때 가족에 대한 거, 뭐 체력이 약한 거 이런 것들을 핑계를 대면서 빨리 도망갔었던 거예요.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었을 때 핑계를 대면서 빨리 도망갔다. 본인이 그거조차도 약간의 자기 비하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부닥친 한계에서 왜 그게 한계였을까라는 생각은 혹시 해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도망갈 때 본인은 뭐를 피해서 도망갔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야근을 피해서 도망갔다고 생각했는데 모르겠어요. 예, 본인이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부터
그 이후에 계속 어려운 상황에 스스로 처하고 있을 때 도망갔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나름대로 찾았는데 왜 나의 삶은 뭐 나아지기는커녕 더 조금씩 조금씩 나빠지기만 하고 또 큰 변화가 없는 상태인가 이런 생각은 계속 가지셨죠. 네. 자, 그랬을 때 이 내담자의 실제 문제는 뭘까요? 내담자한테 물어보면 지금 이분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내담자의 실제 문제가 내담자의 사연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었는데 1차 라이브 상담이 끝난 다음에 내담자에게 지난번 이런 요청을 했어요. 당신의 삶에 있어서 당신이 상당히 뿌듯하게 느꼈던 일 또 좋고 인정받았던 일이 뭡니까? 그거를 좀 기억나는 대로 적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내담자는 이런 내용을 보냈어요. 좋은 걸 알아보는 눈이 있다라는 걸 난 알았다. 자신만의 감성을 표현한다라는 인정을 받을 때가 있었다. 삶의 미학적 완성추구. 삶의 미학적 완성추구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대요. 겁쟁이면서도 용기를 선택했대요. 상당히 좋은 말이긴 해요. 그리고 생명을 소중히 하고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잘 놀아주는 경험도 했고 또 그렇게 인정을 받았대요. 마케팅 감각, 대화력, 친화력, 독립심, 문제 해결력도 다 가졌대요. 이런 좋은 특성을 가진 나를 인정해줄 때도 있었지만은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인정해줬을 때 본인은 그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냥 이렇게 사건이 그냥 마무리되면은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인정받았구나. 그래, 또 넘어가자. 또 인정받았구나. 넘어가자. 어디로 넘어가요? 저 고기로 넘어가요? 어디로 넘어가요? 그냥 그런 재밌는 사건 하나 겪었네? 이런 식으로. 재밌는 사건 하나 겪었네? 재밌는 비디오 한 편 봤네? 영화 한 편 봤네? 그래서 내 감수성이 개발됐어? 약간 그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넘어갔던.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서 살면서 좋았고 인정받았던 일은 자신이 살아가는 힘이 돼요. 하지만 그것을 자신의 삶의 에너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좋았고 인정받는 일은 단순한 기억 속에 삶의 편린으로 버려지고 맙니다. 자신을 나타내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단서가 될 뿐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상당히 가슴 아프죠. 허위 말로서 사람을 콕 찌르는 게 뭔지 느끼시죠? 제가 항상 좀 그런 재미있는 일을 겪고도 항상 좀 나중에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노는 것도 재미없고 그렇게 됐다고 했잖아요. 다 의미 없이 느껴지는 게 딱 이 이유였어요. 그래요. 당연히 그렇죠. 자, 그러면 왜 나는 내가 인정받고 또 나에게 좋았던 경험을 나의 삶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발전의 에너지로 잘 활용하지 못했을까? 그 질문을 본인한테 혹시 던져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쓴 내용 같은 게 거의 뭐 회사에서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놀러 가거나 아니면 그냥 사람을 만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한번 그 내용 볼까요? 내담자가 본인이 나름대로 경험했던 몇 가지 일화들을 여기에 보내주셨어요. 20대 중반에 미술 경매회사 사업 설명회에 갔다가 그곳 대표님이랑 대하게 됐는데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한 분이었고 파란만장한 인생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림 가이드도 해주시고 똑소리 나는 숙녀라며 크게 될 거라는 축복의 말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이랑 헤어지고 혼자 그림 구경을 하다가 그곳 직원에게 이것저것 질문했는데 멋진 화가들의 도록을 혼자 가지도 못할 만큼 잔뜩 챙겨주었습니다. 수백 점의 그림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그림이 있었는데 김종화 화백의 작품이고 억대로 현재 그곳에 있는 그림 중 가장 비싼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역시 보는 눈이 있어. 뿌듯하기도 하고 돈도 없는데 눈만 높아서 하는 마음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훌륭하죠? 자, 여러분들이 만일 히피걸 이분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들이 20대 중반에 히피걸처럼 이 경험을 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네. 그런데
미술 경매 회사라는 곳은 되게 다양한 사람들과 안목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첫인상도 굉장히 좋으셨고 즐거운 경험도 하셨으면 저런 경매 회사라든지 옥션이나 갤러리 같은 곳에 조금 더 관심 있게 조금 더 가보시거나 그쪽에서 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잡이 있는 부분들 같은 것도 한번 좀 더 살펴보시거나 해서 사실 항상 생업과 관련된 그런 쪽을 주로 하셨는데 먼저 어차피 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이 아니었다면 나를 좀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좀 알아보시고 그쪽으로 가셨더라면 조금 더 다른 분위기로 그 시간을 자,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떠세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근데 그런 생각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런 생각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래서 내 잘못이 아니에요. M자 영어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나름대로 참 재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재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서 그때그때마다 찬스를 참 많이 가져요. 지금 이분이 20대 중반에 이 경험을 했죠. 그리고 거기 대표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이 너 똑소리 나네 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그러면 본인이 졸업하다 왔어. 봤어. 그럼 다음날 다시 찾아가. 너 왜 왔니? 저 아무래도 여기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일? 그건 모르겠고요. 그냥 일을 하면 안 돼요? 알바라도 하면 안 돼요? 한 달 동안 이걸 해볼 수 있도록만 해주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을 혹시 만일 본인이 한다면 그게 어떤 느낌일까요?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진짜 계속 그게 잘못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내용 되게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재밌는 그런 뭔가 그런 뭐 기회라든가 이렇게 사건이 많았는데 네. 그거를 그냥 다 그냥 이렇게 예쁜 사진을 찍고 그냥 이렇게 앨범에 넣는 것처럼 그냥 컬렉팅만 계속 하고 그냥 아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좀 너무 창피한데 좀 그거를 훼손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쁜 그냥 예쁜 그냥 추억으로 남겨두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사건 있을 때마다 그냥 아 이렇게 재밌는 일도 있었네?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소녀적인 감성에서 어쩌면 로맨티스트 성향에서 이건 내가 예쁘게 간직하고 싶은 기억이지 나의 이 시궁창 같은 삶으로 끌어들이긴 난 원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사실 이 스토리를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디 갤러리에 갔다가 그 갤러리가 엄청 커요. 그리고 그 갤러리 사장님이 상당히 젊은 시절에 회장님이 됐죠. 이제 그분이 젊은 시절 이야기하면서 황 박사님 제가 처음에 무슨 일을 한지 아십니까? 몰라요. 어떤 분 갤러리 저 인사동에서 그림 배달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 20대 초반에 군대 마치고 나와가지고 인사동에서 그림 배달을 했어요. 누구한테요? 그 당시에 제가 일하던 그 가게에서 물건 사시는 분요. 그러면 그림을 사시는 분 상당히 부자고 뭐 그러겠죠. 그분 집에 그림을 갖다 주고 또 그림을 당시 유명하다는 화가한테 가서 받아오고 포장하고 그때는 뭐 지금처럼 자가용 있는 것도 아니고 택시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에 그림을 표구된 걸 자기 들고 가면서 그러면서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여기에서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갤러리에 최고의 회사 회장을 하고 있어요. 학교는 겨우 고등학교밖에 졸업 안 했어요. 어떤 뭐 미술대 교수보다 그 분야에서도 빠삭하고 또 돌아가는 사정, 트렌드, 작품을 보는 안목 훌륭해요.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아시게 되셨어요? 그림 배달하면서요. 또 이분은 또 이런 사연도 가졌어요. 우울한 날 홍성 풀무 공동체 가는 버스에 혼자 탔는데 녹색 평론을 줄치며 읽는 진지한 남학생과 앉게 되어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프로그램에 따라 우르르 몰려다녔지만 저는 혼자 엇박으로 다니면서 그곳에 살고 있는 대학생이랑 대화를 했습니다. 희망버스를 탔을 때도
러시아 문학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친해져서 행진을 하는 동안 신나게 책 얘기를 하고 농성하는 분들께 편지가 채택되어 무대에서 낭송하기도 했습니다. 혼자 잘 돌아다녔고 혼자 다녔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과 재밌는 대화를 할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이분의 희한한 특성이 나타나는 게 있죠. 앞부분은 상당히 스토리가 잘 나가는데 꼭 끝에 이상하게 결론을 내려가지고 이상한 나름대로의 정리를 하는 아주 놀라운 재주가 있다는 사실. 자기를 비하하고 박해하는 방식도 참 다양하게 인간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본인이 혼자 잘 돌아다녔고 혼자였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자기를 믿고 싶어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에 대한 기대가 너무 없다라는 거는 본인이 참 너무나 겸손하고 본인이 너무나 별별 일 없다라고 자기를 만들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왜 그럴까요? 그러면 본인이 훨씬 더 자기 살아가는데 만족하고 본인이 착한 사람으로 사는 것 같이 느끼지세요? 더 재밌는 건요. 자신에 대해 소개하고 중소기업과 연결해주는 모임에 참가한 적이 있는데 역경을 딛고 재기하신 대표님과 대하게 됐습니다. 통습에 꽂힌 분이었는데 철학과 종교, 자기 사업과 앞으로의 확장 아이템을 신나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좀 다룰 줄 아냐며 데려가고 싶은 마음도 비추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동하면서 가벼운 대화를 했지만 우린 집중해서 둘만의 대화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방해하지 못했고 나중에 도대체 무슨 얘기를 그렇게 했냐며 다들 궁금해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이 경험은? 이것도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라서 액자에 딱 만들어가지고 기억 속에 창고에 저장하셨죠? 전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랬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그 20대에 되게 막 그렇게 힘들게 그 회사 그 처음에 디자인해서 들어가서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렇게 막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회사에 들어가면 내가 또 막 그렇게 막 야근에 못 견뎌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러다가 다 그런 식으로 항상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조금 이거 일하면 재밌겠다 싶은 것도 사실은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막 생각이 많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딱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못 붙잡았던 것 생각이 같아요. 많은 게 아니고요. 본인 나름대로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로 자기 나름대로 답을 정했어요. 나는 뭔가 내가 재밌어하는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는 야근이 많고 내가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또 그런 회사는 꼭 우리 집에서 멀고 나는 집에서 멀은 곳을 가면 내가 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건강도 손상될 것이다 맞아. 라고 본인 나름대로 이미 답을 정해놨어요. 그랬었어. 네. 본인이 그 답을 정해놓고 그 답에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이제 다 본인은 거부했거나 도망가는 일을 열심히 했던 거예요. 본인이 가진 답이 자기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니라 자기를 확실히 죽이는 답이라고는 한 번도 물어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물어보지는 더욱더 못했을 거예요. 그게 과거에 20대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일하고 있는 이삿짐 센터에 결제 문제 때문에 방문한 고객이 있었는데 곧 정년을 앞두고 있어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며 사업 아이템을 들려주셨습니다. 괜찮은 아이템이었고 궁금한 점들을 질문했는데 왜 똑똑한 아가씨가 이런 데 있다며 3년 뒤 자기 사업을 함께 할 때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 근처에 칼퇴하는 직장만 다닌다며 여기까지 오실 거냐고 무리하지 마시라고 농담을 했답니다. 이럴 때 진짜 이분은 재주가 있는 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남들이 나의 재주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게 아니라 인정해줘도 내가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뭐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할 수 없었다는 것 때문에 더 자기를 이 수렁에 빠지게 만드는 참 안타까운 삶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랬을 때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질문을 또 할 때마다 저는 그분들한테 과거에 그럼 당신이 그렇게 살아왔던 거 좋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래요?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라는 그 단서를 얻기 위해서 많이 물어보는 것이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랬을 때 그것을 핵심 가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유, 아름다움, 재능의 발현, 용기, 균형이라는 것이 이분은 이 히피걸은 그것이 자신의 삶의 가치래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럼 당신은 저 중요한 걸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저 중요한 걸 피하려고 열심히 도망쳤습니까? 도망쳤어요. 뭐라고요? 도망쳤어요. 도망쳤다고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도망쳤다고요? 그러면서 나는 당신을 중요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도망치면 그게 우리는 사랑이죠? 그게 중요한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당신의 문제는 당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진짜 자기가 중요한 것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하는 행동을 하는가, 그것과 전혀 반대의 행동을 하는가. 그랬을 때 핵심 가치는 자신의 삶의 또 다른 에너지이자 목적입니다. 현재 자신의 가치가 자신의 삶을 나타내기보다는 막연히 바라는 어떤 것이 될 때 자신은 그냥 막연히 살기 십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도망친다면 그건 무슨 사는 거예요? 죽는 거지. 그러면 지금 와서 이제 난 이렇게 살기 싫어요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앞으로는 기회가 왔을 때 그거를 그렇게 컬렉팅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으로 들어가. 네,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기회가 왔을 때 컬렉팅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본인은 어떻게 들어가시는지는 아세요? 안타까운 소식은요, 본인한테는 기회가 더 이상 안 올 거예요. 그건 본인도 느끼죠. 그런데 어디에 기어 들어가요? 오, 왜 나를 괴롭히는 질문만 하세요. 그랬을 때는요, 이제는 기회가 오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본인의 자유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본인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본인의 재능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용기가 필요하고 균형이 필요하다는데 그 용기와 균형은 본인한테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은 아니 저 황 박사는 왜 저렇게 방망대는 거야? 안 그래도 지금 울면서 괴로워하는 이 히피글한테 왜 저렇게 막 화를 내는 듯한 질문을 하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본인이 핵심 가치가 자유, 아름다움, 재능을 바른 용기, 균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어떻게 그것이 드러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참 힘든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재 지금 본인이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좋았고 인정받았던 일은 본인은 그것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보면 가이드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자기한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주고 자기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단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걸 그냥 이쁘게 만들어서 저장만 하면 되는 나의 멋진 기억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 그것이 본인이 큰 실수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본인이 자유를 얻는다,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재능을 발현한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균형은 왜 나온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용기가 필요한데 어떤 용기, 어떻게 본인의 삶에서 용기가 드러난다는 건 구체적으로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좀 약간 황당한 그런 일을 할 때 뭔가 이렇게 도전할, 그러니까 좀 겁먹을 때도 이렇게 확 질르는 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약간 진정한 용기보다는 좀 치기어리다고 해야 되나? 좀 그랬던 것 같고. 뭐 진정한 용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뭐 그런 확 지르는 것도 별로 없었잖아요. 1년에 한 번도 그런 짓을 안 했어. 그보단 좀 더 많이 했나? 더 자주 했다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그냥 노는 그냥. 본인은 그걸 논다고 이야기해요. 본인에게 쓰인 논다라는 거는 아마 그 활동을 함으로써 이 보상을 얻거나 뭐 돈을 벌지 않으면 다 논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거는 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본인에게 있어서 그러면 노는 것과 공부하는 거는 아무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일 자체가 자기가 대체 자기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본인은 단순히 그걸 약간의 월급을 받기 위한 생계활동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아마 가장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히피걸 이분이 하실 수 있는 거는요, 본인이 스스로 자기의 재능을 발휘해가지고 본인 나름대로 삶에서의 자유로움과 본인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자신의 가치에 준하는 삶을 나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려면 이분한테 필요한 건 용기예요. 그런데 본인은 스스로 내가 용기를 지금까지 발휘했던 건 그건 치기 있는 행동이었지, 내가 지향하는 목표를 향해서 갔다든지 내한테 의미 있는 일을 한 적은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또 본인이 용기를 발휘하는 일이 뭔지 생각조차 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고 또 어떤 상황에 본인이 있더라도 용기를 발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겪게 될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분이 이삿짐 센터 사무실에서 본인은 그냥 아주 단순한 격리나 사무 보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쯤 지나면 나도 없어지고 이 이삿짐 센터도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은 있어요. 그럼 본인은 본인의 재능은 뭐로 발현되죠? 지금요? 아니면 그럼 언제 발휘해요? 지금 아니면? 지금 발휘를 못하고 있어요. 왜요? 그냥 제가 그냥 집 근처에 칼퇴하는 직장을 택했으니까. 집 근처에 칼퇴하는 직장을 택했으니까 나는 나의 재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네, 그렇군요. 이거는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나는 뭘 못한다 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으네요. 그죠? 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이분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그게 안 되거나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이분 마음속에 더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이 뭐가 있든지 간에 그것이 될 수 없다고 스스로 믿거나 또는 그것을 하려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내가 하면 안 된다라고 스스로 나름대로 기준을 열심히 정하기 때문은 아닐까 싶네요. 자, 본인은 누구랑 대화를 하거나 누구를 만났을 때 본인이 똑똑하다라는 인상을 주죠? 그럴 때 그 똑똑하다는 인상을 단순히 대화하는 거로 끝날 수 있어요? 아니면 그거를 좀 더 여러 사람들이 직접 대화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똑똑하던 본인이 뭔가 재능이 있던 그거를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 사람한테요? 네. 그러니까 뭐 그거를 컨텐츠를 뭐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뭐 그걸 컨텐츠라고 하던 뭐라고 불러든 간에 이런 경우에는 제가 상당히 답답합니다. 왜? 이 경우에는 이분이 뭘 원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거든요. 이분은 자유를 원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자유를 별로 원하는 것 같지 않아요. 본인이 아름다움을 원한다고 그러는데 아름다움을 원하는 것 같지 않아요. 히피걸 재능을 발현하고 싶어 한다는데 재능을 발현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내가 그런 느낌을 받았을까요? 이분이 진짜 자기가 현재 있는 이 상황에서 본인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의 고사돼서 죽어가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첫 번째, 나는 이 시간에 얼마나 좋은 직장이에요. 칼퇴할 수 있는 이 직장에 있는 동안 나는 뭘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칼퇴하고 나서 내가 조금이라도 남들에게 살아있음을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자유를 다른 사람들하고 공감하고 그걸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재능을 본인은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걸 콘텐츠라고 부르든지 칸텐트라고 부르든지 본인이 그 재능을 발휘하면 될 거 아니에요. 발휘를 해봤어요? 뭐 제 방송 같은 거 뭐 해봤었어요. 방송을 해봤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냥 뭐 그러니까 팟캐스트 만들어서 올리고. 뭐에 대한 팟캐스트를 만들어 올렸어요? 그냥 뭐 제가 뭐 놀면서 뭐 느꼈던 거 뭐 그런. 그래서 본인은 이 백수의 하루, 가난한 직딩의 하루에서 본인 나름대로의 존재감을 획득했어요? 왜 한숨만 치세요? 그냥 그 하고 그거 좀 피드백 받고 이럴 땐 좋았는데 그걸로 뭔가
그냥 조금 하다가 흐지부지 됐어. 하다가 흐지부지 됐죠. 왜 하다가 흐지부지 됐겠어요? 히피 그래 팟캐스트를 살려내라 뭐 왜 안 됐어요? 본인이 장난치는 일을 했거든요. 애들 벽에 낙서하는 것 같은 걸 그려놓고 와 내가 그린 낙서라도 너무 괜찮아 그래 너 참 훌륭한 낙서를 했어. 다음날 오니까 싹 페인트 칠해져가지고 없어진 거하고 똑같은 상황 벌어진 거예요. 본인이 재미로 뭐 했지만은 그거는 결국 중구난방. 본인이 진짜 잘하는 게 뭔지 진짜 자기의 재능이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거를 본인이 하지 못했다라는 거를 본인이 느낄 수 있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칼퇴한 직장 다니잖아요. 그 이제 좀 여유 있는 시간을 활용해서 지금 뭔가를 하라는 지금 말씀이시죠. 근데 뭘 그러니까 뭐 블로그 뭐 포스팅을 하거나 뭐 아까 본인이 그랬잖아요. 여기 아 수백 점의 그림 중 가장 마음에 그런 그림이 있었는데 그게 해픈TV 최고로 비싼 그림이었고 역시 나는 알아보는 눈이 있어. 본인이 알아보는 눈에 대해서 그것만 계속 하루에 하나씩만 정리해가지고 올렸어도 1년에 365개였고 아마 지금 한 1000개쯤 돼가지고 와 대한민국에 그렇게 수없이 많이 쏟아지는 그 작품들 중에서 아 이렇게 알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일반 독자 입장에서 평을 쓰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래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책이 나왔을 것 같은데. 아, 본인에 대해서 진짜 착각하네요. 그냥 그렇게 하면 요즘에 사실 그래요. 도그나 카우나 다 책을 내는 세상이다 보니까 블로그에 조금만 인기 있으면 다 책을 내고 하니까 참 그런 생각을 가져도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일단 적어도 본인이 일반 뭐 석사를 받든 박사를 받든 대학교에 뭐 어쩌다는 그런 사람들보다 적어도 지금 시중에 각 갤러리마다 오픈되고 하는 그런 다양한 작품들에서 제대로 된 거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는 거 또 그 내용이 사람들이 읽어보고 공감하면 본인은 아마 그 업계에서 상당히 인정받는 제야 평론가 역할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제가 감히 그럴 수 있나요? 본인이 그 작품에 대해서 글 썼다고 해서 그 작품을 꼭 사러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런 사례는 엄청 많아요. 뭐 얼마 전에 해 토픽을 봤더니 어떤 나이 20살 정도밖에 안 된 총각이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뭐를 하냐 하면 기내식에 대한 평을 하면서 전 세계를 다녀다니고 엄청나게 높은 연봉을 받는데요. 뭐 1년에 몇 억씩 받는데요. 근데 얘는 뭐가 관심이 있었냐. 거의 우리로 이야기하면 한 10살 때부터 자기는 기내식을 먹는 게 그렇게 좋았고 그 기내식을 먹으면 꼭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기내식에 대한 평을 하고 먹을 수 있는 기내식은 다 찾아가지고 평을 해가지고 계속 올렸대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서 걔 블로그는 전 세계에서 기내식 평을 올린 거에서 최고로 많은 자료들이 올라간 블로그가 됐대요. 그랬더니 항공사에서 새로운 기내식을 만들려고 하면 또 자기들 이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기내식이 다른 항공사의 기내식보다 좀 더 차별성이 있고 더 괜찮으려면 누구한테 와서 물어봐야 돼요. 네, 고등학생밖에 안 되는 애한테 와가지고 우리 기내식 한번 좀 품평 좀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글을 좀 써달라고 그랬대요. 기침이 부자가지고 뭐 늘 1등석 비즈니스 석 타고 다니면서 기내식을 먹지는 않았겠죠? 이게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본인은 또다시 그런 기회가 오면 내가 그 속에 들어갈 겁니다. 기회 안 와요. 그런데 본인이 이게 또 많은 분들이 그래 뭐가 인기 있다더라 팟캐스트가 인기 있다더라 그래 나도 해보자 그래서 백수의 하루 팟캐스터 해가지고 중구난방으로 다 올려요. 본인은 재미있고 본인 아는 사람들은 그래 너가 그런 것도 아니 참 재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이야기하면서 조금 쪽팔리네요. 저도 명색이 심리상담 전문가라고 하면서 심리상담 팟캐스트 올라갔는데 아이고 그 박사님 거는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시죠. 도움 줘요? 그럼요. 네, 본인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데
내가 팟캐스트 올라갈 때마다 나도 울고 싶어요. 이 내용밖에 안 나오냐? 뭐가 문제였을까? 내가 20년, 30년 공부한 내공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는 너무 쪽팔린다. 이 생각을 매번 할 때마다 사실은 뭐 내가 속으로 하면서 주위에 있는 그 불똥을 겪는 사람은 다 항심소 스태프분들이 그걸 겪어요. 내가 중간에 하다가 인상 팍팍 쓰면서 그분들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그럴 수 있겠죠. 본인이 팟캐스트를 하든지 뭘 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해본 적 있어? 아니요. 저는 진짜 놀이 장난이라고 그래요. 놀이라고 그러지 말아요. 네, 장난. 네, 장난이에요. 본인의 삶이 지금까지 지난 10년의 삶이 장난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 뻔한 어른들이 치열함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겠어요. 왜? 히피걸은 본인의 삶이 상당히 치열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치열함에 있어서 본인이 어디서 무엇을 타겟으로 하고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기 스스로 분명한 인식이 없는 상황에서 보여지는 치열함은 중구난방이고 발작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본인이 진짜 자유를 얻고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려면요, 칼퇴하고 나서 본인이 가장 자유롭게 본인의 재능을 잘 발휘했었던 일이 뭐고 그거를 조금이라도 더 발휘시키는 게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본인이 3개월 동안 미친 듯이 자기가 그만큼 시간을 들어가지고 뭔가 하나 제대로 만들었을 때 그거는 사람들이 특별히 대단한 눈이 있어서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아, 이 괜찮다라고 알아보는 거예요. 그 이후에 본인이 지난 10년 동안 칼퇴하고 남은 시간에 왜 그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게요, 그죠? 그리고요, 그것이 본인이 지금 연명하듯이 먹고 사는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확인하는 것은 처음에 본인은 본인의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데 그걸 보는 사람들은 나도 이런 비슷한 거를 만들어주세요.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없나요? 이거 해주세요.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조금씩 조금씩 본인이 현재 받는 직장에서 본인이 한 달 20일 이상 일하고 받는 것보다 본인이 2, 3일 일하고 그 정도 돈은 벌 수 있는 날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느낌이 와요? 그리고 뭘 하더라도요, 장난하듯이 하지 마세요. 본인이 10년 이상, 20년 동안 그렇게 장난으로 살아온 것에 대한 고통은 충분히 치렀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요, 상당히 진지하게 누구랑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또 그걸 똑똑하게 참 잘 할 수 있는 놀라운 재능을 가졌어요. 왜 그걸 장난하는데 낭비하고 지냈냐, 이게 본인이 가진 진짜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제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하고 이야기한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에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해졌어요? 진짜? 네.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처음 그 상담 신청할 때는 그러니까 진짜 제가 뭐를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뭔가 살면서 뭐 재능 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게 딱 저도 그게 눈에 보이는 뭔가로 딱 잡히지 않으니까 그게 진짜 너무 답답하고 왜 힘들었거든요. 항상 살면서 갑갑하고 막 그래서 그렇게 막 놀고 그랬던 건데 그게 저는 제가 뭐 그렇게 막 힘든 환경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해서 그때 막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좀 그냥 발작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뭐 다 해보고 싶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몇 년을 살았던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놀면서도 항상 불안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놀면 이게 콘텐츠가 쌓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 날아갈 거라는 걸 놀면서도 알았는데 그거를 뭐 어떻게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그런데 지금 박사님 그러니까 지금 상담하고 지금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한테 굉장히 진지하고 좀 그런 깊은 좀 그런 감성도 있고 그런 좀 이성적인 측면도 있어서 제가 이거를 잘 붙잡고 그때 그 홈페이지 만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막 그때 진짜 막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반응이 그러니까 반드시 와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1년 안에 와요. 예,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10년을 날렸어요. 네. 예, 네, 저기 가서 큰 소리로 우세요, 진짜. 나도 울고 싶어요. 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네, 사실 우리가 살면서요, 진짜 나의 삶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고 내가 이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알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라도 누구나 이래야 된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정말? 진짜 이게 내가 원하는 길인가? 내가 해야 되는 건가? 내가 하게 된다면 나는 이거를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어쩌면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닐 것 같아. 라고도 생각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걸 안 하면 죽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 뭐야 대체? 이 느낌이 항상 들거든. 이 세상에 똑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얼굴이 똑같이 생긴 일란성 쌍둥이도 지문은 다르게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60억 명의 사람이 있다면 60억 개의 지문이 있는 거죠. 사람의 마음도 이 지문과 같아서 60억 명의 사람이 있다면 60억 개의 마음이 있고 이 마음의 생김새 역시 모두 다릅니다. 황심소는 그동안 마치 거울로 얼굴을 보듯이 여러분 마음의 생김새를 정확히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고치거나 바꾸는 대신 생긴 대로 살아도 나답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서 황심소를 함께 만들어주셔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황심소는 순수하게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왔는데요. 더 나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 달에 10,000원, 인생을 바꿀 통찰을 얻어보세요. 황심소 후원은 네이버에 황심소 골뱅이로 검색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 더 좋은 방송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